평가 준비를 시작하려면 바로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요양원 공동생활과정 평가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평가 기간은 21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 정도이고요. 정기평가 대상기간 같은 경우에도 올라왔고 매뉴얼 시행세칙이 정식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3월 2일부터 평가 시작이니까 바로 평가 서류 만들기 시작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천 박사와 함께 매뉴얼을 한번 쭉 읽어보셨고 평가 준비를 시작하려면 그 전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수급자 명부, 직원 명부 등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자체평가입니다. 우선 평가 준비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기관이 지금 현재 몇 점 정도가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천천박사는 개인적으로 이 평가 체크가 전체 평가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자체평가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자체평가에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우선 공단에서 올려준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서류를 우선 프린트를 다 합니다. 물론 그쪽에서 우리 기관에서 필요 없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빼고 프린트 하시면 되겠죠. 시행세칙에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본 평가 매뉴얼과 평가의 당위성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실제 평가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조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697페이지에 있고요. 공동생활과천 같은 경우에는 723페이지에 있네요. 시행세칙에서 평가 매뉴얼과 이 평가조사표를 프린트했다면 여러분들 자체평가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우리 기관 점수 한번 같이 한번 매겨볼까요? 이왕이면 점수를 매기는 거 정말 철저하게 내가 외부에서 온 평가관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천천박사가 앞에서 시행세칙을 모두 다 프린트하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평가조사표를 왼쪽 편에 놓고 오른쪽에 평가 매뉴얼을 놓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와 직원들 중에서 지표를 골라야 하는데요. 지표라는 것은 전체 인원을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일부만 뽑아서 하는 것을 의미하죠. 정원에 맞는 지표 선정 방법은 표로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공동생활가정이라면 3명, 29인 시설이라면 4명, 70인 시설이라면 7명의 지표를 수급자, 직원 선정하는 겁니다. 수급자의 경우에는 19년도부터 자체평가 기간까지 한 번이라도 입소하셨던 분들 퇴소자 포함이고요. 직원의 경우에는 2월 1일자에 출근하시는 근무표가 있잖아요. 근무표 상에 실제 출근하시는 분들 중에서 뽑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지표에 대한 선택은 이미 만들어뒀던 수급자 명부와 직원 명부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가조사표를 살펴보시면요. 평가조사표에는 점수를 줄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평가 매뉴얼을 살펴보시면 평가 매뉴얼에는 어떻게 했을 때 점수가 몇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규정 1번을 지금 우리가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운영규정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전 거를 확인을 하시겠죠. 일단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운영규정 1번 매뉴얼상 1번 항목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2번 운영규정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한다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2번 체크리스트의 경우에는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를 상세하게 적을 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운영규정을 개정할 일이 있으면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정한다 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하면요, 그 개정 방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있고 운영규정도 개정도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돼 있다면 그러면 3번 항목도 점수를 체크를 해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매겨보니까 우리는 1번 항목은 점수가 나오는데 2번, 3번 항목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평가 매뉴얼상 1번 항목만 충족하니까 0.5점이다 라고 점수를 보통에다가 매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운영규정 지표 1번 항목은 0.5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평가 매뉴얼하고 평가 조사표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평가조사표에는 이 점수가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정도의 체크리스트고요. 평가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들을 해야지 점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정확하게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처첨 박사는 시간 관계상 1번 지표에 대해서만 이 점수 매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2번, 3번, 4번, 5번, 6번을 평가 조사표하고 평가 매뉴얼을 같이 교차해서 보면서 점수를 매겨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실제 우리 기간의 점수가 매겨지겠죠. 그리고 매뉴얼상 전체 점수를 다 합쳐보면 만점이 몇 점인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이걸 분자 분모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우리 기간이 대략적으로 A인지 B인지 C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가조사표에 보면은 판단 근거 및 추가 의견이라고 하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평가를 자체 평가를 진행하면서 왜 점수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좀 자세하게 좀 적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평가 서류를 바로 만드실 거잖아요. 그때 이걸 보고서 만드시면 가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게 되면은 서류를 만들 때 두 번 일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항상 어떤 시험이든 간에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자체평가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평가에서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끼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직접 평가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문의 주세요. 천천 박사는 기관 환경 부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